저 장례식도 여기서 할 거예요. 대단하셔. 아니 차장님. 아니. 아니 사기치지 말고 지금 끄지 말고 또 나중에 뭐 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끄어 이제. 상 들어가는 거 이제 유료 버전이야 유료 버전. 73년생, 89년생, 87년생, 1992년도에 출생을 한 저는 2001년생. 어? 뭐 말해야 되죠?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 아닐까요? 그 요즘은 뭐 투자들도 많이 하니까 주식을 살 때도 보면은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 있으면서 미래에 내가 어떤 비전이 있으면은 급여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작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. 대단하셔.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. 회사 생활이라는 거에 잘 적응을 못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회사에 딱 입사했을 때 엄청 회사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 입사하기 전에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 뭔가 스스로 생각했던 이런 업무가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면 맡고 있는 업무라든지 안정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위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참아라 라고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왜 참아야 돼? 이런 식으로 돼가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. 기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네.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, 하고 아니 똑같은 거면 돈 더 많이 준 데가 아무래도 끌리긴 하죠. 그러니까 이제. 저는 아직까지 가족 같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제가 생각할 때 가족같이 또 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형, 동생, 또 아버지, 어머니 저는 이 세상에 가족 같은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면 같이 이제 뭐 서로 돕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저 신입사원 때만 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원래 가족이니까 이제 그런 가족 같은 문화가 됐다고 보는데 가족 같은 회사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회사는 동료고 일하는 곳이고 뭐 동료랑 친해져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곳, 이럴 수는 있는데 이제 직장 사람들을 가족처럼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거기서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그럴 사람을 안 만나봤다고 생각해요. 회사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동료가 있고 뭐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하는 선배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가족 같은 회사? 가족 같은 거랑 진짜 가족은 다르잖아요 일단은 일단은 다른데 가족 같은 회사 저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가족 같은 회사 그거를 자연스럽게 가족 같아져야지 막 이게 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막 하 이런 압박감 자꾸 막 주변에서 야 너 같은 식구들끼리 그럴 거야 이런 그 이런 거 좀 있잖아요. 아,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더 반발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좋은 사람이 가족같이 지내자고 하면은 좋은 건데 싫은 사람이 가족같이 지내자고 하면은 왜 나랑 가족하고 싶어하지?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. 뭐지? 저는 따뜻한 선배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물론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. 따뜻한 선배가 내가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더 설명 인생의 선배로서 설명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의지할 수도 있고 같은 차가운 선배보다는 차가운 선배 일 메꾸고 잘하는 왜냐면은 신입사원 때 그 뭐 3개월 3년이 직장 생활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입사원 때 뭐 3개월 3년 안에 만약에 뭐 제대로 업무를 배우지 못한다면은 향후에 지금 벌써 22년 차인데 지금까지 오는 그런 직장 생활에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일처리 일처리 확실한 게 최고예요. 회사 생활 하면서 선배는 그게 지금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안 되는데 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나요? 그래도 저는 업무지시 명확하고 조금 냉철하게 하시는 분이 선배였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직장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일을 하러 오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뭔가 일을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선배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.
그리고 일 잘 알려주는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이 원래 그쵸. 나쁜 사람들은 안 알려줘요. 네. 차가운 사람도 이제 마주하다 보면은 따뜻해지게 되겠죠. 오히려 약간 고마울 것 같아요. 약간 노조 역할을 해준 거 아닌가요? 그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조금 더 그 급여부라든지 인사부 쪽에 개별적으로 좀 문의를 하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전 직원에게 다 보낸다는 거는 너무 공격적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. 돈이 적어서라고 하면 뭐 그 돈이 그 회사가 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나요? 답변이? 만약에 제가 상급자 입장이었어도 나는 예전부터 이 회사에 기여를 한 게 있고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를 보상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밑에 입장에서도 분명히 내가 더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더 성과급을 적게 받는 거지?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. 성과급이 중요하죠. 중요한데 근데 그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. 막 이제 저 뭐 뭐 저 사람 나보다 일 안 한 것 같은데 나보다 월급이 훨씬 많은데 라면서 현타가 올 때가 종종 있긴 한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월급 차이고 성과급은 조금 더 나눠도 되지 않나. 왜냐면 이 뭐 오래된 선배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그 공적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금도 그동안 누적이 되었고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연봉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연봉도 많이 높아졌으면 물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당연시 됐겠지만 조금만 한 번쯤은 좀 개선을 해도 괜찮지 않나. 너무 균일하게 다 가는 거는 약간 옛날이랑은 방식 옛날에도 무슨 운동 있고 뭔가 시위하고 그랬던 것처럼 뭔가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용기를 내면은 다른 그런 부당한 거에도 조금 더 다른 사람들도 용기 내서 말할 수 있고 목소리가 생기는 거니까 저는 나쁘게만은 안 보는 것 같아요. 좀 과격해서 그러지 저도 조금 더 좋은 방법을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았지만 어쨌든 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게 찬성합니다. 저도 찬성합니다. 여기서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지금 안 받아갈 사람 어디 있겠어요? 100만 원 뭐야 나 5만 원만 준다. 월급만 가지고 집을 사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수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. 아니다.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